축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여자축구 대표팀의 새로운 시작을 함께 보시죠. 대한민국과 일본의 여자축구 한일전 박찬하 해설위원과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대한민국 여자축구 대표팀의 새로운 시작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제 여자축구 한일전 전반전이 시작됐습니다. 붉은색 유니폼의 대한민국이 오른쪽, 푸른색 유니폼의 일본이 왼쪽에 포진하는 전반전입니다. 오른쪽 측면으로 연결해줬습니다. 자, 측면에서 봅니다. 자, 직접 슈팅! 아, 골키퍼 맞고 벗어났습니다. 가운데를 찔러줍니다. 원터치 꺾어줬고요. 다나카 슈팅! 네, 깔려오는 슈팅. 김민정이 잡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월드컵보다 올림픽이 더 어렵죠. 더 어렵잖아요. 네, 슈팅! 오, 네. 잡아냅니다. 김민정 골키퍼. 자, 다시 오른쪽으로 원투패스. 박스 안에 들어왔어요. 잡아야 돼요. 골대가 끌어갑니다. 다행입니다. 오, 지금 골대가 우리를 한번 구했습니다. 세이키의 슈팅이 그대로 골포스를 강력하게 때리고 튀어나갔습니다. 이렇게 가까운 쪽으로 갑니다. 에디기 와! 아, 실점합니다. 그대로 빨려 돌아갔습니다. 기타가와의 선제골, 일본에게 먼저 실점하는 대한민국입니다. 아, 일본은 골 뺏기고 나서 곧바로 전방 압박 강하게 들어옵니다. 박스 안쪽 흘러 들어옵니다. 터치 후에 컵에 위기입니다. 막아야 위기입니다. 돼요! 막아야 돼요! 와. 들어갑니다. 결국 이 흐름, 좋지 않은 흐름 속에서 추가 실점을 막지 못하는 대한민국. 우진호 가운데로. 일본 선수들이 계속 움직이면서. 자, 박스 안쪽 위기입니다. 위기인데요. 아, 완벽하게 처리가 되지 못했고 결국 다나카가 추가골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전반전이 이렇게 종료됐습니다. 전반전은 세 골을 먼저 허용하면서 0-3으로 마치게 되는 대한민국입니다. 자, 이제 대한민국과 일본의 여자축구 국가대표팀 친선 경기 후반전이 시작됐습니다. 이미 에이미치 데뷔골 이렇게 뽑아가 있었고요. 뽑아냈습니다. 아, 불전되고 다시 자, 쫓아가면서 야, 슈팅! 아, 이민환 선수의 슛까지 시도해봤지만 수비 맞고 벗어납니다. 높은 위치에서 낮은 크로스입니다. 슈팅! 들어갑니다. 자, 후반 55분 추가 실점을 막지 못하는 대한민국. 빠지는 선수 체크해야 돼요. 네, 가운데로 치고 들어갑니다. 자, 하마노! 오른발 슈팅이 떴습니다. 다네카의 프리킥인데요. 헤딩이 크로스발 넘어갔습니다. 자, 가운데로 치고 들어갑니다. 우에키가 측면 원터치 크로스 슈팅! 왼쪽으로 빗나갑니다. 다니카와. 네, 이렇게 신상호 감독 체제 첫 번째 경기 도쿄에서 펼쳐진 한일전, 대한민국은 일본에게 아쉽게 0-4로 패배하면서 신상호 감독 체제 첫 경기를 마쳤습니다.